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미항 라세아 성에 그 라세아 성이란 말은 정돈된 질서, 정돈하다, 질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돈된 질서로 잘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00km나 끌려 나와서 이제 어디에 왔다고 그랬죠? 멜기데 앞에, 멜리데 섬 앞에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바다는 뭐라고 했죠? 법원, 법정, 재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배가 이제 상륙함과 동시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14일이 걸렸는데 바울이 금식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우니까 못 먹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최소한 것만, 생명만 유지할 것만 가지고 있고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연단 받을 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신경 쓰니까요. 내 영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곳에 신경을 쓰니까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에다가 미리고 뭐고, 그러니까 276명은 죄수도 있을 것이고 무역업자도 있을 것이고 환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갖가지, 거기에서 밥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배 안에는 식당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멜리데라는 말은 꿀이 흐르는 그런 자, 꿀이. 그러니까 꿀이 흐르는 곳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거예요. 28장에 먼저 꿀이 흐르는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과 물이 한 물이 될 때 고물이 뒤에 있는 뒤편이 깨져버려요, 배가. 깨져버리니까 막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죽이지 마라. 그러다 보면 바울까지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바울의 사명은 지금 네로 앞에 서야 되는데 바울을 죽이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게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갯벌에 쫙 처박히면서 배가 뒤쪽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제 깨진 판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먼저 나가라고 그러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것의 뗏목에 의지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탈출했다는 그런 사건의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부러진 아픔인데 40절에 보면 다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닷. 이 다시라는 말이 구부러진 아픈 팔을 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닷.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 닷을 끊어. 이 닷이라는 말은 배를 한 곳에 머물러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줄을 메어놓는 그런 재구를 말하는 겁니다. 제구를 이제 그것을 끊었다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구부러진 아픔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부러지다, 이 말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여성형인데 쿠르비타스입니다. 쿠르비타스. 형용사화한 과거분사입니다. 이제 구부러진 것은 하루아침에 구부러진 게 아니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노출하는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때는 노출이 되겠죠. 에? 근데 노출을 하려면 빨리 노출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에? 근데 그거를 노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그렇게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연단을 줄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네? 고백의 데카르트 이론은
대라는 장소 부사함이, 시간 부사함이, 물질 부사함이, 분리 부사함이 네 가지 부사함이었는데 요거를 통틀어서 합계라고도 그럽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카르티 온. 또 헬라어 원제는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몰렉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틴어 성경에 예배는 뭐라고 씁니까? 프락티자레, 현금화로 만들어주다. 이 예배 시간에 깨달은 거를 현금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하면 뭐를 주죠? 돈을 주듯이, 용돈을 주듯이.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안 그런 척하고 앉았으면 나만 손해예요. 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게 뭐냐? 예.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보면 상처, 고정관념, 미움, 죄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가지고 뭐 있으면 있을수록 이자가 드러나가요. 5:1로 맞다. 어? 한 번에서 될 거를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한 번에서 설득할 것을 100번 설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고단에서 이런 거 시키는 하지만 하나님 나 구원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어디서 서원하지요? 루스 광야에서. 왜 서원하지요?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암만 고쳐주면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요소를 주는 것은 서원하라 소리예요.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는 것은 서원하라 소리예요. 저는 밤낮없이 서원합니다. 그까짓껏 서원해봐야 이 몸뚱아리 하나 더 바칠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몸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층 빌딩? 저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 내가 죽고 나면 뭐가 저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은 욕심 내면 낼수록 어려워요. 왜요? 그거 오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 지옥입니다.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늙고 힘들어요. 어? 만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 광야에서 서원을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오면서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천사들이 허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많은 자손을 준다더라.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다 준다더라. 여러분 참 저는 열두 족장과 아브라함을 연구를 해보면서 그들이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태 전에 노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라가 130세에 났으니까. 그럼 쭉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 노아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말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무도셀라가, 그죠? 무도셀라가 조금 있다가 그 전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도 어떻게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우입해하면서 돈 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을 우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이라크는 안 생겨졌고 거기 갈대우는 안 생겨졌을 거 아닙니까? 본래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본래 우리가 좋은 성품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강박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삭 야곱을 간단히 설명하면 거기서 두려우니까 서원을 냈는데 가서 이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다 해결해 주고 나반 거 다 뺏어 주고 그랬는데 서원을 갚지 않고 직접 가버렸어요. 루스 광야에 와서 뭐를 했어야 돼요? 베델을 졌어야 돼요. 거기다 베델을 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서산 말로 돌망 하나 놓고 여기 베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거 베고 잤어. 그리고
그 이튿날 가벼운 마음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서운하고 나니까. 여러분 참으로 서운하면 가벼운 마음을 줍니다. 뺏기는 마음을 안 줍니다. 여러분 보상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운하고 뺏기는 마음 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되죠? VIP 대우를 받습니다. 전혀 야곱은 4명 부인을 거느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4명을 줘요. 거기는 대라부터 시작해갖고 종들이 알아서 본처가 알아서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 어? 자식을 만나면 무조건 줘. 그거를 보고 사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이렇게 실수합니다. 에? 조급하면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올 때 드라빔 사건 지난번에 장세의 강의 때 했지만 거기를 통하여져서 이제 연단을 받기 그걸 지나오니까 야복강강에서 허리 부러져 에? 환도뼈 부러져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쩔뚝발이 살았어. 돌아오다가 라헬 죽어. 베냐민 낳고 나서 금방 죽어요. 50살에 죽어요. 부인이. 40, 50살 차이 나요. 77살에 하란으로 갔으니까요. 돌아올 때가 그 라헬이 50살이니까 77살하고 50살이니까 30살하고 결혼했나 봐. 40살입니까? 30살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돌아오다가 서원을 갚지 않으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딸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뺏겨요. 여러분 서원하고 이렇게 안 하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기회주의자니까. 35장, 36장, 37장에는 이제 가장,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가져가요. 서원을 안 갚아서. 그 다음에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포로로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부잔데 눈물로 살아요. 13년 동안. 이 요셉을 만나는 13년 동안.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기근을 7년이나 줘요. 엄청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요.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니까 아무런 것도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마음의 평안함이 정말로 루스 광야에서는 평안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내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갔어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우리 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 맺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믿음이 야곱 시대만큼 없는 시대예요. 그때 막 잘 되고 라반 거 다 갚았는데 왜 안 갚았을까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서운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형용사화한 과거분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 형용사가 화한 게 뭐냐?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그 탯줄, 엄마의 탯줄을 끼고서 나온 그 탯줄, 그걸 끊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탯줄을 이 시간에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탯줄은 다 끊고 태어나지요. 응애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 재성이 안 끊어져 가지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로 닮아가요. 모양까지, 형상까지. 에? 이 시간에 끊길 바랍니다. 이게 형용사화한 과거 분사야.
저 과거적으로 어느 한때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현재까지도 지금 형용사가 신적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형용사로 바꿔서 치장하고 거짓말하고 가꾸고 숨기고 그렇게 건너뛰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팔을 잡아 당기려고 그러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서 아픔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타동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높은 파도가 이는. 왜 타동사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구부리면 덜 아파. 저것 때문에 내가 구부리면 덜 수치스러워.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부리면 덜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나에는 만신창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에? 그런데 타동사니까 원인은 다 남이라고 생각해. 내 정도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렇고 이 사람이 그렇고 이게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안 배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왜요? 마음을 열어서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가 마음을 열면 그죠? 마음을 안 열면 태평양 물이 뭔 소용이 있고 구부러진 거고 나 하나도 안 구부러졌어. 이렇게 손 들으면 돼. 이렇게 가니까 이 구부러진 게 뭐죠? 사상. 그냥 삐딱하게 듣는 거야. 문자 메시지도 삐딱하게 하는 거야. 삐딱하게 보고 하는 거야.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다 와요. 요건 3년짜리, 요건 2년짜리, 요건 5년짜리, 저건 15년짜리, 도합 30년이요. 여러분 도합 30년은 몇 살입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거 도화지는 마. 에? 네. 에. 자, 그래서 높은 파도가 있는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구부러진 아픔이 와요. 정직하다면 군, 직접 가다. 그죠? 똑바로 서다. 똑바로 서는 게 뭐예요? 잘 안 서지는데요. 그거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는 싫어. 실체를 잘 아는 거예요, 나를. 이런 나를 그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다른 사람은 말을 고개도 안 돌리고 하는데 한마디 하려면 고개를 여러 번 돌려야 하는 이 모습을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성질 빼기도 더럽고 그런 나를 왜 불러주셨나요? 쓰시기 위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면 너무너무 멋지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상금 주고 코 묻은 돈으로 그래 네가 교회 살렸다라 그 소리를 내 후손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부인 네 명하고 살면 얼마나 시들렀겠어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은데. 여러분 한 명 비운 맞추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 절뚝발입니다. 자식도 뺏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넣어도 안 아픈 그 똑똑한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건 무조건 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똑은 저지 마. 그냥 똑바로 하고 싶어요, 주님. 또 오늘 거짓말했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에? 그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에? 에. 그 다음에 본 궤도에서 벗어난 교회 직분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빗나간 이것이 구부러진 겁니다. 에? 구부러진. 다시라는 말이 구부러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이렇게 줄을 딱 매놓은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으면 그냥 이 줄이 풀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두가 교회는 다시고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고 교회는 다십니다. 그래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묶어놓느냐? 사건으로. 얽혀놔요. 이렇게 얽혀놔. 그래서 얽혀지지 않은 사람은 금방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픔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형용사원 과거분사의 속성, 나의. 이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데 그것이 38년 된 중풍병 환자일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상징하는 사랑, 자유, 자비라는 나타내는 교회 안에도 24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기까지는. 그렇죠? 그걸 누가 끌고 가느냐?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아픔합니다. 라틴 원전 뭡니다? 수프 페르레. 수프 페르레. 형용사, 과거분사입니다. 이것도. 타동사입니다. 부정법입니다. 이게 형용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통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한번 혼나고 다 해결될 거야. 독해야. 책망받다. 그러면 되는데 책망이 상처가 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말씀도 심리학적으로 살짝 만져주면서 지나가서 그 시간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은 하 에리치 태 그죠? 여러분 한정사라고 그랬잖아요. 에? 한정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방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동사입니다. 부정법이니까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리도 소용이 없어요. 부정법이라 무슨 말을 해도 이 아픔은 은혜 받지 않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 에이, 저는 뭐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주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형용사 과거분사예요. 형용사화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응? 고통의 원인을 밀어넣다. 지금 아픔은 현재적인 아픔도 있지만 고통의 원인을 밀어넣으면 그것이 탁 생각이 되면서 항상 기뻐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데살로니카만 그렇게 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이 데살로니카 노예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돼서 성경을 뒤집어 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뭔 믿음만 주느냐? 이론 믿음만 주는 거예요. 이론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믿음은 홍해를 저벅저벅 걸어가야 되고 요단강을 걸어가야 되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그죠?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은 은혜 없이는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하는 채우다 다 빠지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피스티스라는 말은 충성이랑 마찬가지고 오늘 이 닫치라는 것은 붙잡아 매놓는데 닫치 뭡니까?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붙잡아 매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몸부림쳐서 나가려고만 이 닷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밀어넣으면 여러분 시험 들을 때 보면 뭣도 내가 했는데 맨날 그런 소리만 했다고 막 쫙 아픔이 오는데 이 아픔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아픔이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어? 심리적인 아픔이 상처로 갔다가 상처가 지나가면 썩어서 냄새가 나면서 증오와 원한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가요? 죽인다고 그래요. 막 그냥 죽인다고. 그래서 요즘 뉴스에 중학생들이 폭행사건 나타나고 그 중에 한 사건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래요. 참 교회 교육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짢은 추억이 생각이 나다. 고통의 원인을 잘 밀어넣습니다. 집사님 왜 그랬어?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응? 아 그러면 잘 심리학적으로 보지 않고 정관사적으로 한정사적으로 아 회개의 기회구나. 축복의 기회구나. 해결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이루어요. 그런데 어? 상처의 원인이 되면 언짢은 추억이 딱 생각이 납니다. 나 이제 그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이러든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의무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의무를 행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의 대가는 축복이고 축복의 대가는 보상입니다. 배상입니다. 보상과 배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드물어 주는 것이고 배상은 손해봤을 때 나타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옛 상처를 건드리다. 낫지 않고 쑤시다. 그죠? 옛 상처를 건드리니까 낫지 않고 팍 쑤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고통을 통하여져서 영혼이 타락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영혼이 불행하고 영혼이 타락됐다는 것은 마음에서 증오가 생기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현재적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증오가 불타서 증오가 불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가실고 예수님이 미워져요. 여러분 다 훈련인 줄 알고 과정인 줄 알고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깊은 원한이 떠오르다. 불행을 견디어 나가다. 이게 아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타동사니까 형용사는 내가 생각하는 거, 타동사는 상대방하고 연결해서 그거를 부정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법은 뭡니까? 이해하려고 도저히 생각을 안 해요. 자, 이제 진행을 합니다. 39절 나갑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제 아들이의 해는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에도 은혜스럽습니다. 법정에는 여러분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신령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에? 재판장이 나오면 딱 일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할 때는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죠? 앉으세요?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론하세요? 변론해야 돼요. 무슨 말 있습니까? 건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에? 절대 용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괘씸죄에 안 걸려요. 여러분 신앙도 괘씸죄가 있고 법정에는 최고 큰 무거운 죄가 괘씸죄래요. 화라고 다녔는데 말하면요. 그냥 집행유예 줄 거 3년 줍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도 괘씸죄가 있잖아요. 괘씸죄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 변칙 타동사로 가요. 장부 올리는데. 마음속에다 장부 올리는데 뭐 누가 노출도 되지도 않고 뭐 그래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놈의 속을. 응? 내 속도 모르지만 자기 속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변칙 타동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장부를 몰래 올리기 때문에. 응? 여러분 장부를 많이 올려줄 줄 믿습니다. 콜론데티나 항만이 카테노온 어느 눈에 띄거늘 에콘타 아이 기알론 경사진 해안으로 에블루 온토 의논한 후에 경사진 해안으로 가기를 지금 의논했다는 거죠. 경사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 배를 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항만이라는 것은 항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에? 결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으로 가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항만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나를 향하신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지만 지금 경사진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응? 탈출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법원에서 재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계속 연단만 받으라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게 바랍니다. 그 연단 받고 재판 받는 게 뭡니까? 분노신앙. 아, 왜 나만 그러냐고. 응?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의지를 드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에? 제가 어디 가서 오늘 이렇게 뭘 했는데 심 빼세요 그러더라고. 어? 이 심을 빼야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힘을 빼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어? 에. 자, 그런 것처럼 원형은, 그러니까 목적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그저 기도 내용 보면 그다 잘 사는 목적이야.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뭐를 걸어놓아야 되는데, 예? 주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경사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원형은 콜포스, 속이 빈 가슴. 그러니까 속을 다 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때 항만이 보이는 거죠. 내 속에 막 그냥 어둠의 권세 상처, 막 투성이가 돼가지고 근심 걱정 이렇게 가면 못 간다는 거죠. 대티나 대등접속사, 항만이나 그 다음에 경사진 해안, 대등접속사죠. 갓에 놓은 눈에 띄건 흙, 어디가 눈에 띈 거예요 이제? 경사진 항만이, 그죠? 눈에 띄건 흙, 갓에 놓은 동사 직설 미완료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의 소리를 했습니다. 원형은 카타노에오, 그죠? 카타노에오. 카타라는 말은 시간, 장소, 관계, 그 다음에 소유, 플러스 노에오, 이해력, 이해하다, 그죠? 예? 예. 이게 사건, 관계, 시간, 장소, 소유. 그런 불변사입니다. 불변사. 카타라는 거지. 불변사. 예? 예. 그 불변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눈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노이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이해력, 마음, 정신, 생각, 사상, 총명,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상상하다. 그래서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띄는 건 눈과 마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이제. 에?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다. 고전해가 보니까 순수한 사고력을 지배하는 원리. 순수한 사고력을 지배하는 원리.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죠? 항만이 목적지가 되어서 예수님 뜻이 목적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갈 때, 능동적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된다?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어진다. 눈 따로 마음 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속을 볐다는 것은 항만이라는 어근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속이 볐다는 것은 회개가 알차게 되어졌다. 예?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아주 환상해 보니까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싱싱한 열매가. 네. 네. 그래서 순수한 사고력이 지배하는 원리인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죄가 들어오면 삐딱하게 판단하거든요. 눈은 눈대로 보고 마음은 마음대로 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주목하다, 자세히 보다. 그래서 이때 해안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해안은 유일한 소망이죠. 왜요? 배가 이제 깨졌으니까 이제 해안에 당도하지 못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데 제가 뭐를 넣으면 고난이 좀 없어지겠습니까? 뭐를 하면 지혜를 줘도 제가 하는 것이 잘하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조리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좋습니다, 예언으로. 말씀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의 기술은 은혜와 고백입니다. 어? 은혜 받으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지고, 고백하면 방법이 감동이 되어져요. 어? 이젠 된 것 같다. 왜?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저도 아깝지를 않아요. 믿기 바랍니다. 왜? 얄미운 것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얄미운 것은 문자에서도 이렇게 느껴져요. 어? 막 받아치는 영감이 와요. 막 이렇게. 왜요?
문자는 곱상하게 썼는데 영이 오니까. 영이. 그 사람 영이 와. 과거 분사와 형용사와 한 과거 분사가 오니까. 그 제가 아직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안 나갔고 일을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요? 제가 있으면 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혜는 이미 예배 시간에 너도 나도 다 줍니다. 근데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가죽이야? 가방이야? 이게 뭐야? 어? 보이네? 이게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딱 보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건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사건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 왜? 예수님하고 연결됐으니까 그분 것을 갖다가 쓰다가 보면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은 순식간에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거를 찬스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콘타 아이 기알론 경사가지 된 해안. 경사. 경사가지 이렇게 해안이라는 거죠. 아이 기알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원형은 아이가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 위에 파도가 밀려오는 그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그것도 목적격입니다. 목적이 예수님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같아져야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위에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가 밀려 돌진하는 해안 물가 바닷가 바람에 파도가 물결쳐서 오다.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경사가 지내야 하는 결국은 세상 일입니다. 그죠. 근심입니다. 고난입니다. 걱정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죠. 에블리온토 의논한 후에, 그죠. 에블리온토 의논한 후에, 동사 직설법 미완료 과거 중간태 주격 3인칭. 그러면 이것은 의논이라는 게 뭐냐? 의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갖고 막 좋은 말 하지 않고 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속 마음 구부러진 것까지 다 어떻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놓지 않으면 의논에서 디알레고마이 저울에다가 달아서 처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디알레고마이 설교고 상담이고 충고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원년극의 복수니까 3인칭 복수니까 이제 한두 명이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세 명 이상이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 네. 원년은 불유오라고 합니다. 어머역은 불내수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내다. 신의 결정을 알아내다. 사전적에 나오는 신의 결정을 알아내다고 우리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내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무엇을 지금 결정하고 요구하시는가? 그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 제가 결정해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이왕이 하는 거 그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천사가 종교방송을 아 본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실레시아 바실레시아 천국입니다. 이래 가면서 얼마나 종교방송을 잘해 우라노스 바실레시아 그러면서 아 대한민국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부천입니까? 예 부천입니다. 이렇게 그죠? 부천 어딥니까? 부원사람은 사는 동네미 부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알아내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본래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의식적인 사고에서 우러나온 의지 이것이 의논이에요. 본래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의논할 때 감정에 얽매인 것을 내다가 보면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사고에서 우러나온 의지. 그래서 에어리다. 그렇죠? 모의하다. 절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경사 졌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끝까지 해야지. 엑소사이 들여댈 때 도 블레이온 배를 들여댈 때를 지금 의논한 거잖아요. 에? 의 배를 거기에다 들여댈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왜 이때 진지하게 의논이 됐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생명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만 유익에서는 파산이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나만 유익이 있으면 배신자라고 그럽니다. 어?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다 살기로는 이왕이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뜻을 나타나길 원하셔서 바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 사건을 지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 앞바다의 아드리 해안의 법정 사건을 지배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울을 연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274명 누가는 이제 바울 팀이니까. 여러분 어느 집사님한테 의사 집사님한테 아 누가 집사님 그랬지만 이 누가가 얼마나 바울을 잘 모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사건을 종횡무진 지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입에다가 할 말을 다 준 거예요. 어?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아드리아 해안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울 말이 끊어지게 무섭게 촤악 있을 것 같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유라? 굴러니까. 보통 바람으로서는 지금 이 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배예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 다 각자 자기 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물신은 죄진 사람을 데려간다면요. 그러면 바울을 데려갔어야 돼요? 안 데려갔어야 돼요? 안 데려간 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엑소사이 들여댈 때 그죠?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면 부정사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가도 돼? 가지 마. 그럼 가도 돼? 가.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부정사 과거 능동태 이제 들이다면 과거서부터 왔어요. 가는데 이제 누구 말 듣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능동태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 수동태를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에? 아니 믿음이 많으니까 그냥 순종하라고도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순종해 그냥. 근데 억지로는 걸 수동태 순종이라고 그래요. 어?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벌써 마음 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에? 에크 플러스 오리오입니다. 에크는 이유 원인 뭐 사건 이런 걸 분리시키는 것이고 오레오는 밀다라는 동사입니다. 제1 부정 과거에서 이랬습니다. 밀어내다, 뭣뭣을 거처에서 쫓아내다, 추방하다, 몰다, 운전하다, 밀고 나가다 이런 뜻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플레이온 그 배를 그죠? 도라는 게 정관사입니다. 목적격 중성 단수 배도 플레이온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정관사가 시키는 대로 주어는 쫓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의 정관사는 예수님이세요. 어? 우리의 정관사는 왜 그분의 방법 뒤에 가면 하나씩 만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막 두려움이 엄청 생겨요. 아, 이러다가 망할라나 이러다가 죽을라나. 이게 왜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쫓아는 가는데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보라는 거예요. 앞은 예수님은 보이는데 자꾸 내가 잘못 가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정관사를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가 목적격 중성이에요. 응? 편가르지 말라 이거예요. 중성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예요. 그거는 믿음은 다 단수입니다. 에? 배도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이 이제 마감하고 40절에 가는데 40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다 구부러진 아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구부러졌던 것들이 다 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고백하다가 여러 가지 구부러진 아픔이 또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해안선이 어딘지를 각자 각자 잘 알아서 또한 야곱이 서원하고 갚지 못해서 그 무서운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속히 해결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